자, 삼각형 ABC의 변 AB, BC, CA. 자, 삼각형 그릴게요. A, B, C에 B, D, D 이게 몇 대 몇이야? B, D, D, C니까 B, D, D, C가 1대1이에요. 이게 1대1. 1대2로 내분한 점을 D, C, E 여기도 C, E, A, A, F. 잠깐만요. C, E, E, A, C, E, E, A가 1대2. 이거 AF가 얘는 2. 이렇게 된대. 요럴 때 자, 변이 CA 벡터. 이 벡터를 A 벡터라 하고요. 그 다음에 CB 벡터를 B 벡터라 할게요. 이럴 때 AD 벡터를 나타내시오. AD. 자, 일단 먼저 AD 벡터는 첫 번째는 AD는 A에서 D로 가니까요. 요렇게 가니까 뭐야?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3분의 2 B 벡터가 되고 B는 BE 벡터는 B에서 E로 가는 거는 이렇게 가니까 B니까 마이너스 B 벡터 더하기 3분의 1 A 벡터. 그 다음에 세 번째 CF 벡터는 C에서 F로 간대요. 얘는 꼭지점을 한 벡터를 1대2로 내분하니까 그냥 1 더하기 2분의 1 b 벡터 더하기 2a 벡터. 즉, 3분의 2a 더하기 b 벡터가 되고. 그 다음은 ad, b, c, f. 이거는 얘를 다 더한 거잖아. 다 더하면 얼마냐. 여기 하면은 3분의 a, 3분의 1이니까 a 벡터잖아요. 마이너스 a 벡터, 0 벡터. 3분의 b 벡터, 3분의 2b 벡터, 마이너스 b 벡터, 이거 뭐 0 벡터네. 이렇게 0 벡터가 되더라. 이렇게 자곡자곡 계산해주면 됩니다.